뭐지? 발 나오면 안 되는데. 발 나오면 안 되는데. 왜 올라가 있을까? 아니, 나온다. 여기 와서 엄마 한번 해봐. 엄마 이거잖아. 와우.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가. 이래 가. 엉덩이를 살짝 내리고. 어, 엄마. 어, 엄마 나보다 잘하는데? 엄마 나보다 잘하는데? 엄마 몇 개 있어? 그만 엄마 무리하지 마. 다친다. 어. 열. 10개 했다. 10개. 뭐야 선수가 내보다 더 못하고. 숨 쉬기 좀 하세요. 난 숨 안 쉬 안 뭐라 쉬잖아. 나 어제 이제 또 해야 돼. 내 해야 돼. 어 좀 하시네요. 그래. 내가 네 따라서 고대로 해 본다니까. 아. 있잖아. 내가 10개 했는데. 감독님이세요? 네. 저 감독. 감독하러 오셨나 봐요? 감독이에요. 아, 네. 아, 엄청 저기 하시네. 관리 엄청 하시네. 누나 팬이에요. 누나 팬이에요? 팬인데 그렇게 감독을 하세요? Thank you.
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켠 이유는 오늘이 제 푸시업 20일차 영상을 찍는 날이에요. 제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영상을 계속 열심히 찍기는 했는데 푸시업 실력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자, 그래서 지금 바로 당장 푸시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나요? 보이나? 이게 아닌가? 자. 원래 무릎을 이렇게 떼고 좀 했었는데 무릎을 떼니까 너무 힘들고 자꾸 넘어질 것 같고 자세가 또 정확하게 안 나와서 다시 무릎을 대고 하는 중이에요. 자, 오늘의 개수는 12개입니다. 저를 믿으시나요? 저는 저를 믿습니다. 방금 13개 했나요? 12개 한 것 같기도 하고 13개 한 것 같기도 하고. 아, 발바. 자, 리얼로 편집 없이 찍고 싶으니까 최대한 쉬지 않고 바로 해볼게요. 솔직히 20일차 정도 되면 팔뚝이 좀 얇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팔 아파. 팔뚝이 안 얇아져. 짜증나. 자, 마지막 12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씨. 자, 푸시업 했습니다. 아, 힘들어. 발 아파. 아, 발 아파. 팔뚝살 언제 얇아질까요? 아씨. 자, 이렇게 푸시업 했으니까 또 이렇게 스트레칭도 꼭 해주고 우리 누르니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 많이 못하니까 집에서 푸시업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저는 안녕!